안녕하세요. 해포람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잠자리 프렌즈라는 숙박업 서포터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도 시작할 겸 유튜브 컨텐츠도 제작할 겸 집에서 가까운 숙소를 골라 부모님과 함께 호캉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기로 한 호텔은 천호역에 있는 아리아 호텔인데요. 천호역에서 일단 숙소에서 먹을 음식들을 구매했습니다. 이마트 장보기 이후에는 미리 전화로 주문해둔 곱창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거리는 번화가였지만 식당 내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포장이나 배달로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식량 보급이 끝났으니 바로 숙소로 들어갑니다. 이마트 옆에 로데오 거리 옆에 숙소. 위치는 아주 좋았습니다. 호텔 외관은 특별한 점 없는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내부는 아주 예쁘게 꾸며두었더라고요. 조명과 장식물로 따뜻한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로비를 다른 객실로 배달 가시는 기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방으로 입성했습니다. 저는 패밀리 스위트룸을 이용했는데요. 아담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외국식인지 신발 벗는 곳은 따로 없었지만 저는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고 이용했습니다. 물론 슬리퍼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 구경은 이쯤에서 멈추고 식탁부터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6시에 입실하니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곱창과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풍겼고 곱창은 따뜻할 때 먹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탱글탱글하고 속이 꽉 찬 게 아주 기름지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인 오프너가 없어서 제가 고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사이에 식사하셨네요. 떡도 있고 장도 있고 떡도 있어. 아 이거 와인 꼭 지금 마셔야 돼? 아니 혼자 해서 먹어야지. 와인이랑? 갔다 올게. 저한테 치울까? 온발주나 한다. 안 먹은 척 해야지. 약간의 배신감은 들지만 부모님 맛있게 드시니 보기 좋습니다. 은배추 먹을래? 아니면 저는 와인 먹을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회식할 때 반납하면 된대. 내 회식 어때? 일찍 먹으나 늦게 먹으나 맛있는 식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볶음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 있었어 봐.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강사에 오면은 야 족발 먹자라든지. 아 여기서 들켰어. 아빠도 강사가 와야지 고기 사주고. 내가 요즘 맨날 집에 있으니까 너무 희귀성이 희소성이 없지. 내가 무술이지 뭐. 나 무술이요? 곱창을 다 먹고 나서는 와인과 파인애플로 2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악이야. 이거 보이세요? 71년 만수무강하세요. 이제 환갑도 지나고 진갑이다. 아 나이는 33이야. 상담하네. 살짝 쿵 취기가 올라와서 발음이 좀 샘해요. 마른 안주도 이것저것 열어봅니다. 음식들은 눈으로 볼 때는 왜 적어 보이는 걸까요? 이래서 식당 가면 다 먹지도 못할 걸 주문하게 되나봐요. 다시 봐도 먹는 속도보다 꺼내는 속도가 더 빨라 보이는 안주 파티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눈여겨봐둔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딱 맞는 테이블을 두고 작은 바 분위기로 꾸며두었더라고요. 챙겨간 알전구로 조명을 더했더니 우리 여기서 이제 백세주를 마실 거야. 술 마시기에 흡족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을 냅니다.
새해에는 꼭 백세주가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백세주 이름만 들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네, 이건 아직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나 백세주 처음 마셔봐. 그래? 맞아? 나는 천하도 처음 와봐. 여기는 앞에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 파도 치네. 아니 산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 여기 되게 예쁘다. 아이씨 나 좀 쳐다봐 딸도. 이걸 잘 나왔다 지금 찍은 거야? 아니 여기는 좋았잖아. 이거 잘 나왔잖아. 맞다. 아빠랑 딸이랑. 아 예쁘게 나오긴 했네. 이게 조명이 은근히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참 솔찬이 잘 있어 진짜. 알전구는 정말 최근 구매 목록 중에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조명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져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하루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아, 딸구지. 섞어 마셔서 그런지 알딸딸하네요. 음료수 마실싸. 배도 부르고 알딸딸하니 이제 씻고 잘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주무시기로 했어요. 침대 바로 옆에 세면대가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드라이기와 고데기 그리고 가운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칫솔 등의 일회용품은 별도 구매였어요. 그 옆에 검은 미닫이 문이 욕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은 조금 무거운 편이었어요. 저는 다른 곳에서 자게 되면 반신욕을 꼭 하는 편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는 것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준비한 입욕제는 분홍색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금가루도 들어있는 입욕제였는데요. 막상 물에 풀풍하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눈을 씻고 찾아서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잠들기 전 각자의 힐링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TV로 영화도 보고 반신욕 하겠다고 뜨거운 물도 틀어놓고 언제 챙겨오신 건지 어머니는 뜨개질도 하시고요. 커다란 커브드 모니터를 이용해 아버지는 고스톱도 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